네, 화면 보시는 동안 우리 스튜디오에 나온 어린이들이 표현한, 만든 그 얼굴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우리 세용이부터 좀 만든 거 볼까요? 세용이 지금 누구 만들었어요? 누구 얼굴 만들었어요? 누나요. 누나요? 근데 누나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울어요? 누나가? 누나한테 혼나서. 세용이 눈에 누나가 야단을 자주 맞나 봐요. 세용이가 누나가 조금 엄마한테 혼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눈물을 표현하겠다고 하던가요? 예. 아, 예. 자, 아유, 아주 특이한 얼굴이었고. 또, 그 슬기는요? 슬기는 누구 만들었어요? 아빠요. 아빠요. 아빠 만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얼굴이 두둑하시군요. 네. 예, 가운데 입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메롱. 아, 메롱하는 거요. 아빠가 평소에 슬기한테 메롱 자주 해요? 아, 그렇구나. 잘 놀아주나 봐요, 아빠가 평소에. 예. 아, 슬기와 세용이의 그 얼굴 봤고요. 그리고 네. 또. 아, 뭐 효빈이. 네. 예. 효빈이 누구 만들었어요? 누구 만들었어요? 언니. 언니요? 네. 아저씨가 볼 때는 효빈이 얼굴 같은데요? 머리도 모양도 비슷하고. 예. 언니가 머리가 길어요? 아, 머리가 길어요. 예. 예. 효빈이는 눈썹도 표현을 했어요, 보면. 그렇네요. 예, 눈 위에다가 눈썹도 표현하고요. 네. 예. 그 머리 양쪽으로 땄잖아요. 예. 땋은 머리도 표현을 잘했네요. 실제로 그 효빈이 언니가 이렇게 머리를 양쪽으로 땄나요, 어머니? 그냥 묶고 이렇게 양쪽으로 묶는데 예. 그게 그렇게 보였나 봐요. 예. 아니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앞머리여서. 그러니까 언니를 좋아하나 봐요. 예. 아, 무척 좋아해.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환이. 지환이. 네. 예. 지환이는 뭐 만들었어요? 어떤 얼굴 만들었나요? 도깨비 만들었어요. 도깨비요? 눈이 하나예요. 아, 꼴도 있군요. 꼴도 있고. 예. 아, 이빨 보세요. 눈도 반짝반짝하네요. 눈도 반짝거리고 주름깨도 예. 있어요, 도깨비에. 아, 그래요. 예.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얼굴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환이처럼 네. 도깨비를 만드는 어린이도 있네요. 네. 근데 일단 얼굴 만들게 하면 친숙한 것을 만들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의외로 이런 얼굴을 만들어요. 아무리 뭐 옆 사람 관찰하고 만들어라 해도 아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에 일단은 네. 만들게 돼요. 네. 여기서 네. 네. 도깨비를 그 만들었는데 도깨비의 특성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 도깨비의 모습이 뭐 뿔이 있다든가. 네. 문경우 씨 것도 좀 보죠. 제 것도 좀 봐주세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저 의도가 제 얼굴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멋져요. 이 머리카락을 붙이다 보니까 이 마이클 잭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예, 마이크를 또 하나 넣습니다 해서 네. 예,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네. 아주 열창하는 모습. 네. 예. 그리고 흰색은 뭔지 아닙니까? 머리 중간중간 흰색은? 브릿지네요. 브릿지예요. 제가 빨리 파악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평소에 생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노래를 좀 이렇게. 사실요, 제가 네. 그 좀 일이 좀 안 풀린다거나 답답하면 노래방도 좀 가거든요. 네. 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 네. 아유. 좋네요. 네. 좀 자기 얼굴을 그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 본인이 원하는 그 모습이라든가 네. 아니면 본인의 지금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은 네. 예, 많은 심리적으로 네.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엄마가 네. 도와주는데 엄마는 막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계속 다른 쪽으로 우기고 이럴 때요. 네. 엄마들 그 나름대로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니까요. 예. 예. 아이가 도깨비를 만들든 뭐 다른 걸 만들든 네.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만든 것도 좀 잘 간직해 주셔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선생님이나 엄마나 이제 아이들이 만든 작품 사실 별거 아닌데 네. 이거를 잘 좀 보관해 주시고 네. 이렇게 좀 소중하게 여기는 이렇게 습관을 들여놔 주시면요. 네. 그 아이들도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참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네. 예, 그래서 더 격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 보는 데서 별거 아니라고 흙 뭉쳐서 버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냥 자연 말 건조가 좋은가요? 네. 네. 먼저 해주시고요. 예. 예, 만약에 가면으로 쓸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공방에 가서 부어서 아. 사용하시면 이제 앞으로 가면 이렇게 활동할 때도 아니면 역할놀이 할 때도 네. 사용될 수 있어요. 네. 네. 자, 문경훈 씨 오늘 만드신 거 뱀이랑 얼굴 자화상 네. 가져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뱀은 진짜 살아있는 뱀이었다면 어떻게 복싱용으로 좀. 아, 정말 문경훈 씨. 네? 뭐라고요? 정말 너무 잘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뱀과 얼굴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한 어머님들 그리고 함께해 준 어린 친구들. 아유, 정말 수고 많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촬영놀이 전문가 김선영 선생님 그리고 개그맨 문경훈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촬영놀이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예쁜 그림 접시 만드는 법으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터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예, 예. 그 아까 그 꼼표, 예, 예 아니 담배를 넣어주고 코일링은 해보겠습니다. 코일링요. 네. 네.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예. 아래하고 위 쪽을 솜을 아. 파주고 솜을 파주고 이렇게 붙여서 하다 보면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재밌어요. 그러게요. 아. 예.